아 림보 림보 반가워.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또 나 자기 채널에서 나를 또 언급을 해줘가지고 내가 아 또 그래 재밌게 받아주셔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 아, 또 우리는 또 이 예능 바닥에 있다 보면 이런 거 다 재밌게 봤지 우리가 또. 아, 그런 의미에서 야. 제가 또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오늘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림보 네 내가 좀 오늘 어머옷에 좀 밟아도 돼요? 미안한데 우리 기술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실사판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서. 아 그렇지. 어. 그럼 제가 약간 이제 김종국님 같은 스타일로 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아니 그러지 말고 지석진 스타일로 해줘. 자 다음에 블루 블루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블루고요. 배틀그라운드 많이 하고요. 177만 유튜버입니다. 와. 와 대박. 와. 블루 형. 아니에요 형. 잠깐만 에일리야. 네 오빠 안녕. 잘 지냈어? 네 오빠 안녕하세요. 너 갑자기 넌 게임 왜 하는 거야? 네? 아 왜 그렇게 어렵게 모셔왔는데? 내가 원래부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아 좋아해요? 네. 네. 아, 원래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랑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 다음 저 주키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예. 게임 채널 작게 운영하고 있는 50만 유튜버 주키니라고 합니다. 아 대박. 우와. 와, 50만이 작으면 50만 와. 난 무슨 원룸이야 뭐야. 친구들 여기 랜선 친구인데 우리 다 친구 먹는 거 어때? 형. 아, 괜시리 그럼 저희가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5분만 까보자 말. 그래 동훈아. 아 미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야 소대장. 예. 반말해. 바로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그래. 야 소대야 밥 먹었니? 어 먹었어. 아 이거 맞아요? 어? 맞아. 코아 인사했나 코아? 아니요 저 인사 안 했습니다. 아 인사해야지 코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아라고 하고요. 마인크래프트랑 어몽어스래. 마인크래프트랑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좀 자주 하는데 좀 사실 여러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에일리야. 네 오빠. 누가 제일 망신 당할 것 같냐? 아 오빠요. 나? 너 제일 품에 발라줄게. 장난이고. 같이 한번 오케이 해볼까? 가볼까? 찢을까? 어 잠시만요. 여기 왜? 네. 석진이랑 하하는 소개 안 하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맞네. 예. 네, 우리 시청자분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맞아. 너 나 몰라?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누구야? 저입니다 굴림보. 저희 굴림보요 굴림보. 굴림보예요. 다 지금 만나서 사인 한번 해줘. 아, 오늘 갱남에서 만나? 우리? 나는 등에 다 해줘. 소정국이야. 소정국 뭐야? 소정국처럼 하겠다는 거야? 소정국. 야 이거 일렬로서 사진 한번 찍게. 그래. 하나, 둘, 셋. 아하 혼자 오른쪽 보고 있었어. 아! 미안하다. 하나, 둘, 셋. 아 좋아. 야 강아지 이름 뭐냐? 야 누가 다니는 거 강아지? 석진아! 귀엽다 강아지 쓰다듬어도 돼요? 네네네 만지셔도 돼요. 어디? 석진이 온뇨뇨뇨. 석진아. 석진이 온뇨뇨뇨. Are you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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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buddy. 시작했습니다. Yeah. Okay, okay 가. 어디 있어 이거? 아 시민이야. 레이스 스타트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이야. 오 떨려요 지금. 연예인분들이랑 어몽어스라니까 여기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킬을 못할 겁니다. 일단 왕코형님이 뭔가 목적 없이 날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뭔가 미션을 안 하세요. 일단 미션을 안 하시고 위로 오시 봐봐. 아 이거 내 따라오시면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왕코형님 좀 의심스러워요. 제가 일단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이건 누가 봐도 시민인 것 같아요. 우리 하하 형님은 누가 봐도 아 무서워. 어 연료를 하셨는데 왜 좌측을 안 가시고 어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하하 형님은 진짜 시민이신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시민적으로 시민 친밀감이 높거든요. 지금 미션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와! 다들 마이크 켜주세요. 세 명이 죽었다고? 야, 세 명 죽었다. 세 명이 죽었다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뭐 봤어? 일단은 시체는 어디 있었냐면 맵에서 왼쪽 맨 아래 쓰러져 있었거든요. 누가 네, 누가 쓰러져 있었죠? 맨 아래 누구였죠? 파랑이. 아, 김블러? 김블러 죽었어? 응. 형 여기 다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네. 어, 반응이 좀 과하신데. 나 코아랑 국민부가 같이 다니는 거 봤어. 저 잠시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코아랑. 네네. 저 하영님 옆에 있었습니다. 항해실. 맞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옆으로 왔어. 코아랑 하여튼 맨 처음에 국민부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작전 짜고 치러졌겠지. 국민부 미션 하는 척만 했어. 내가 뒤따라 갔었는데. 어, 저 그 미션 하고 나온 건데? 아니야.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어. 0.5초만 그 전기실 에너지 전환은 클릭 한 번으로 되거든요. 아니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내가 한 마디 할게. 이렇게 끼리라고. 야, 근데 내가 한 마디만 할게. 야, 하랑 굴리버 니네 말 많은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다. 어? 저 그러면 진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왕코 형님 미션 하지도 않고 저를 쫓아오시길래 저는 밑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네, 나는 처음 시작해갖고 솔직히 뭐부터 할까 막 고민하다가 굴림보 내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쫓아다니려고 했던 거야. 근데 확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만약에 임포스터면 처음부터 죽이겠냐고. 말이 안 되지. 난 그런 거 없는데. 어. 숙진이 형. 어. 형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 잘 못해. 솔직히 잘 못하지. 나 믿고 코아로 먼저 갑시다 형. 아니 저는 왜요? 내가 발견했는데. 아니 왜냐면 코아랑 군림이랑 같이 있어. 내가 내 말 믿어. 가면 저희 소신 투표합시다. 일단 소대장님 아무 말씀 없으시거든요. 군림도 저 뿅뿅뿅 했는데. 아니 소대장 생각은 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마지막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포라면 지금 왕코 형님 살아계신 게 말이 안 됩니다. 레이스 스타 두 명이 했을 거예요. 저는 소신 투표하겠습니다. 맞춰라. 소대장 내 말 믿으라고. 왕코요. 갑자기 왕코요. 나야? 맞나? 맞지. 와 봐봐 여러분. 맞죠? 제발 맞죠. 아 나를 왜? 아 나 열받아.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인포였다면 석진이 형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자, 내가 볼 때 하하 형님은 시민인 것 같고. 소대장님 아니면 코아님인데. 아주 떨려. 오, 안 죽이시네. 아니 다른 사람이 보였으면 석진이 형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었어야 돼. 하하 형님 우리 같은 시민이에요. 하하 형님. 아 이거 한 명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죽었네 아직. 아 뭔가 느낌이 코아님이란 말이야. 아! 맞았어 역시! 아이고 아니 아이고 발견했는데 방금. 왕코 형 잘못했어. 내 말 믿으라니까. 야 군림보. 예. 림보야. 야 네가 나 투표했지? 맞습니다. 넌 다 저도 투표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인포라면 석진이 형님이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예리하다. 왕코요. 어. 근데 저도 왕코 형 투표했어. 어? 코아가 다 했다고? 아니 그 원래 투표가 비기면 아무도 퇴출 안 당하는데 제가 투표 받을 줄 알고. 야 네가 투표 안 했으면 나 살았어. 아 코아가 떴었네. 코아가 잘 자르네. 근데 제가 잘했다. 그래서 대신 이겼어요 왕코요. 아 그래서 잘했어 하여튼. 네. 고고 돌려. 자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와 나 재밌다 재밌어. 와우 임포스터.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임포스터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를 노렸었던 우리 왕코 형님께 목표를 포착했다.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무조건 왕코 형님이에요. 일단 지도로 가서 왕코 형님 어디로 가셨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일단 카드 한 채 갈게요. 왕코 형님 왜 안 가셔? 빨리 가셔야 내가
내가 죽이러 가드리는데? 의무실.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자, 전등을 끄고요. 일단 미리. 뭐 죽이고? 그냥 갈게. 레이스 스타트! 레이스 스타트? 오... 이게 말이 되지. 어디? 근데 어디죠? 진호실 앞에서요. 어? 진호실에 군림보님 있었는데? 나 군림보랑 나랑 개인도 있었어. 알죠. 소대장님도 계셨는데? 주키님도 있었고. 아니에요. 군림보님 나가시고 저는 아니 근데 나왔는데. 저는 전기실이에요 이미. 자 주키님이다 주키님. 저 진호실 나가서 소대장님이 의무실로 들어가길래 같이 따라서 뒤에 보고 있었어요. 그쵸 소대장님. 왜 따라왔어요? 어? 어? 따라가. 예. 어? 맞네. 왜 따라갔어? 왜 소대장님을? 좋아하네. 소대장님의 허락은 구했어? 팬입니다. 아, 팬인가? 네. 이번에는 군림보 에일리 나 빼고. 저도 빼야죠. 저도 빼야죠. 아니 저기 하하 형. 네? 왜 빼요? 확실하니까. 아니, 같이 있었다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어 근데 군림보님 안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전기실로 있었어 있었어. 이 아니야 이따가 갔어요 저는. 가셨어요? 어, 맞아, 맞아. 먼저 네네, 나가셨어요? 갔어요 갔어요. 근데 제가 나가시고 나서 전기가 꺼지니까 바로 나왔는데. 주키니야 주키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어, 야 봉투 쓴 거 봐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 봉투 쓴 거? 나 저도 주키니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때는. 하하 형하고 이제 굴리모님 같거든요. 주키님이 전... 이상하신 것 같네요. 하하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저도 어떤...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은 하하님이랑 에일리님이랑 굴리모님 일단 같이 있었다는 증언이 대충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저도 어... 게임 완전 초중반 끝까지 저 김블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쵸 김블루님. 맞아요. 어 그러면 네, 주키님이 굴림보 에일리 하하 빼면 주키님이네. 주키님이네 그러면. 아니라고요. 주키니가 주키니. 내 말 믿고 한번. 하영이 믿습니다. 아니야. 저는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나 해. 알아. 오케이. 오케이. 저 찍었습니다. 하하님 오케이. 저는 하영이만 믿습니다. 살인하실 때 저 봉투를 쓰고 살인한 것 같습니다. 실이 봉투 안에 칼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 나 아닌데. 아 여섯. 백퍼 백퍼. 고생했어. 하하님 진짜 잘하신다. 와 어떻게 알았지? 오 대박. 어떻게 알았지? 하하영님 하하영님 일단 하하영님 일단 추리가 너무 좋았네요. 일단 어 좋아요. 일단 하하영님 추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일단 미션 하는 척 하고 있을게요. 일단 하하영님이 너무 우리 주키님을 잔인하게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실각이 보이면은 어? 무슨 일이야? 어? 소집했습니다. 어? 뭔가 보셨나요? 아 아까 하하영님 저 마스크 쓴 이유가 흑사병 마스크를 쓴 이유를 방금. 노노노노노. 나 진짜 보낸 다음에 주키니한테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키니 저 사실 봉투가 아니고 마스크였는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였는데. 자 나는 아닌데 나로 해. 아니 근데 이거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게 이게 두 명만 더 죽으면 이제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자 군림보 에일리 나 아니야. 군림보님이 아니라고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어 근데 일단 소신발언 해도 됩니까? 이거 지금 6명이고 하하님이 지금 주키니님을 보내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머전시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김블루가 뭔가 이번에 하하 형님을 투표로 보내고 키를 내서 아니지 이거 어. 은폐 세력이 있어. 너무 세력이라. 정확하다 군림보. 저는 하하 형님 믿거든요. 아. 너무 둘이, 정확하다. 둘이 임포스터일 수밖에 없어. 자꾸 둘이 감싸주잖아. 야 김블루 투표했다 지금. 어! 아니 잠시! 어 잠시! 진짜. 여기서 굳이 투표 안 하고 킵을 하고 지켜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킵을 해서 의심되는 대상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 저는 킵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 혹시 하하형 나 선택한 거 아니지? 맞아. 범인은 바로 너야. 아니라고. 나 코아랑 같이 있었다고. 어? 와 에일리 봐라 와. 자 여러분 이제 하하 형님께 이 냉혹한 오모스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혹한 이 오모스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빠 형님을 제가 죽이니. 아 형님 어몽어스가 이런 곳입니다. 어몽어스가 이런 곳입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아니! 이게 제가 소신말을 하나만 하자면 제가 왼쪽 아래에서 흰색 분이랑 파란색 분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흰색 분이 올라가셨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파랑이랑 저랑 이제 같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는 사이에 하하님이 죽어 있었어요. 어? 그러면 어? 그분들 중에 있네. 그럼 하얀색은... 그분들이 너님이... 그럼 하얀색이 네. 소대장님이... 아까 처음에 소대장님, 주키니님이 막 따라가셨다고 했었을 때 그때도 왕코 오빠 죽이고 내려간 거를 이제 주키니님이 따라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저는 솔직히 지금 군림보님이랑 소대장님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공전이 제가 소대장님이 올라가신 걸 보긴 했지만 제가 소대장님 게임을 하시는 걸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시야가 생각보다 좀 좁으셔서 못 봤을 확률도 있긴 하다고 생각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불린보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위로 갔어요. 원자로 키고 나서 의무실 복도 위쪽으로 갔어요. 더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게 어때? 아니, 근데 저희 처음에 이제 파랑, 분홍, 보라 같이 다니다가 블루님이랑 코어님이 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살짝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비상호출이 눌린 거예요. 어? 누구랑 같이 계셨다고요? 저희 이게 넷이 있다가 잠깐 올라갔어요. 미션하러. 왜 올라갔죠? 사람을 미션하러. 죽이기 위함인가요? 저한테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어? 싸우지 마세요. 어? 제가 소신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임포스터입니다. 너가 임포스터. 아니 뭐야? 나는. 저는 임포스터지만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싸울 바에는 아니에요. 저를 죽여요. 저를 찍어 주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저를 죽여요. 임포스터 냄새 못 봤든 내가 잘못이야. 나를 죽여라. 저를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정말 접니다. 저를 죽여요. 이거 둘 다 임포스터다. 나를 죽이라고. 일단 코아님 진짜 임포스터인 것 같으니까 일단 코아님부터 보내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임포스터입니다. 아니야, 코아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아, 이거 브랜드님이 나 찍었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임포였어? 뭐야 이거? 코아님이 아 코아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코아님 이렇게 가버리시면 아 지금 소대장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수대장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승부수를 내야겠어요. 원자로를 터뜨리고 소대장님 이어서 죽일게요. 킬콜이 25초거든요? 여기서 상부랑 하부를 닫고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려요.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원실을 아 제가 최근에 도깨비를 봤기 때문에 하, 우리 감히 에일리님은 제가 나쁜 짓을 못하겠고 김물로 잘나고 아 열받네. 다영님 제가 냉혹한 어몽어스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판에 와 앞에서 벤츠를 대놓고 나고 너무 잔인한 인간들. 아 이게 굴림보가 포기타가 너무 좋았어. 굴림보가 죽이고 내가 커버해주고. 아까 왜 그 알아서 자살한 거야? 왜 그런 거야? 어 그게 더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 그래? 아, 근데 전판은 임포스터가 약간 세 명인 느낌이었다. 하하영님 임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얘들아. 그니까. 내가 궁금한데. 네. 지금 우리 재밌는 거야? 어? 저희 잘 되고 있는 거야? 그거만 얘기해줘. 저희 지금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게 지금 하하영님이에요. 네? 지금 주인공이세요. 네. 지금 모든 사람의 화면을 지금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계세요. 야 림보야. 예. 군림보 너 그러기 있어? 시작부터 나를 완전히 킬하려고 작정을 했. 나 임포 되면 군림보 첫 바다다. 키니
저는 미안해 먼저 죽일게요. 아니 아니야, 내가 가맹이 보내주기로 했잖아. 아 근데 이게 요즘 어몽어스 판에서는 하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지, 든든한. 매우 든든한. 말아먹는다고? 그 임포스터들한테 되게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알바라 나의 행동이 네. 나중에 내가 임포스터였을 때 이게 쌓인 나의 이런 캐릭터가 빛을 발할 거야. 아 그치? 알겠습니다. 뭐 다음번 만나볼까요? 자 그럼 세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오, 저도 하하 형님 같은데? 야, 나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외롭다고. 와. 야, 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야, 지금 나 찍은 애들 어이가 없다. 나 찍은 애들 다 임포터야. 오? 오? 오 마이 갓. 왜 아니야? 하하 형 닉네임 뭐라고. 어떡할 거야.